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 첫 번째 구라, 바로 구매자 라이딩.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후원 티켓을 통해서 저와 함께 라이딩을 하면서 뭐 PR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터벌을 하든지 원하시는 방식으로 함께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의 시간을 사가실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구매자분께서 금세 사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만나기로 해서 오늘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지금 반지스까지 가야 되는데, 역풍이네요. 그래가지고, 이 바람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대한 늦지 않게 가보겠습니다. Let's go!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번영님. 네. 반갑습니다. 엄청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허윤이고요. 네. 여기 이번에 첫 구매자. 네. 첫 구매자 라이딩 해주신. 살 때 잘 샀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가격을 조금씩 한번 올려볼 거기 때문에. 초특가. 네. 초특가 판매. 얼리 억세스로. 네. 잠깐 아저씨요. 네. 네. 혹시 잠깐 자기소개를. 나오셔도 되는 거죠? 네, 이게? 저는 뭐. 안녕하세요. 네. 저는 뭐 부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조그만한 동호회에서 활동도 하고 있는. 와. 자전거 입문한 지는 오래됐지만은 잘 못하는 임원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윤이고요. 그래도 자전거는 역시 수억이군요. 미국. 네. 대륙과 타야지. 오늘 라이딩은 그냥 남산? 남산 정도. 가볍게 남산 정도. 네, 가볍게 남산 정도 타고.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인터벌 라이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게이딩. 84선. 예. 84선. 100%. 100%. 이야, 배우신 분. S-Walk, S-Walk. 이야, 완전 배우신 분. 하지만 S-Walk은 스폰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전거 스폰 아닙니다. 스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땀을 식히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트. 날씨가 이제 좀 풀리니까. 네. 꼬가로가 날리기 시작해서. 아, 미치겠어요, 진짜. 가려. 간지러워.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야겠군.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렇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가는데. 저도 보통은 일찍 타거나. 네. 늦게 타거나 안 타거나. 역시 자전거 걸려 있을 때가 제일 이쁘다고. 네. 보통 약수사에서 쉬시는 걸 선호하시나요? 아, 예, 무조건 선호. 아, 그렇군요. 네. 덥군요. 엄청 덥네. 진짜 여름이네. 살짝 고민했거든요. 긴팔을 입고 나갈까. 아, 이거 지금 숨졌습니다. 긴팔은 이제 야라용인 걸로. S-Walk 두 대 스폰 아니고요. 아무튼 자꾸 스폰 하니까 돈 미세가 돼가는. 주시면 마다하지 않네. 하지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어우, 이거 새로 사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가지고. 아, 이건 고집병인 거 같아. 아, 그거 원래 올라와요. 아. 예, 그거 그렇게 이거 훌륭하게 고정이 잘 돼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아, 그래? 예, 훌륭하게 고정이 되는 거고. 브레이크가 D만 9120. 네. 언제 새로 사셨나요? 조립을 프레임을 작년 3월에 샀으니까. 아. 그때 앞브레이크는 호환되는 게 있어서 또 그냥 샀고. 아. 뒷브레이크는 새로 사야 돼. 이거 원래 새 거는 떼시는 거 아시죠? 그래요? 이거 원래 브레이크 안 썼다고. 아. 새 거에 그냥 이렇게 붙어나온 거. 아, 중고가 방어용인데. 아, 그런 거. 자, 500원 떡나. 파워미터는 안 쓰시고? 예, 안 씁니다. 저같이 비건 파워거지들. 객관적으로 내가 못한다는 걸 알려주는 훌륭한 장비. 처음에 판미 사고, 응? 밟으면 300 나오는 거 아니었어? 셋이 치면 1000 넘는 거 아니었어? 왜 안 나오지? 잠깐 맞아봐도 되죠? 네, 던지셔도 돼. 던지면 새로 사드려야 돼. 오, 가벼워. 가벼워. 이 아이 대에 참가 못합니다. 세팅이 매우 잘 돼 있어서. 이게 브레이크 간격 빼놓고 잡을 데가 없군요. 난 뭐라고 했더라? 아무튼 그때 방송을 해주셨잖아요. 그쵸. 그냥 두 달. 에이씨,
장점 단점 막 서로 1대1 맞춰 하니까 난 그냥 둘 다 간다. 단점만 이야기. 님은 이래서 개 같고요. 디스크는 이래서 족 같아요. 야, 작년에 소라는 어떻게 나가는지 아직도 모르겠네. 그걸 모르시겠으면은 올해도 나가보면 됩니다. 아, 그러면 작년에 마작 이랬었지 이러면서. 아, 설아 때 처음 뵀다 그때. 아 그렇군요. 지나가면 설아 뛰고 와 씨발 안되겠다 설아 두번 다시 이제 진짜 설아 그란 두번 다시 없다. 근데 이게 웬걸 그쪽에서 초청을 하시네. 올해 초청했대. 네, 초청을 받았어. 작년에 컨디션 난 그 관리 못 해가지고 말아먹었으니까 올해 잘하셔야죠. 사악한 녀석. 이게 그란이 그란에서 그 계속 드랍을 혼자 솔라를 계속 하니까 계속 드랍을 하고 타니까 나중 가니까 여기 삼두하고 이게 너무 아파요. 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팔. 그냥 이러고 타고 싶어. 손 놓고. 초반에는 아 이거 6시간대는 무조건 가능하고 좀 더 열심히 타면은 기록 잘 낼 수 있겠다고 타는데 나중에 몸이 아파서 퍼지니까 막 100와트, 150와트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앞에 익숙한 유니폼들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앞에서 또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 뭐지? 탑스피드 얘들이 장거리 많이 안 타니까 다 퍼져가지고는 뭐 그 박종일 바로 들어요? 네 박종일 옐로우 저지나미가 여기서 저 안 되겠어요 이러면서 퍼졌어요 이러면서 진짜. 주머니도 올해 타면 고통을 심하게 겪을 것 같은데 지금 필드 라이딩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필드는 그것 때문에 못 해요 소방공무원 훈련 때 그 연수원 들어가서 6월 달에 다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일단 못하고 두 번째로 중원이가 200km 이상을 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200을 타본 적이 없어요. 그 TKS 때도 100몇 km밖에 안 됐네요. 왜 찍을까요? 네, 여기가 보이는데 네 남산입니다. 아 물론 남산은 저긴데 네. 남산 피니시는 저긴데 이제 새로운 포토 스팟 여기서 다운힐을 해가지고 쫙 쏘면은 여기 라스트 스프린트 콤을 먹을 수가 있다는데 그러다가 사람 치고 차 치면 망해요 인생 스프린트 이제 내려가서 오늘 라이딩의 본격적인 목적 입터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돼요. 항상 사주 경기 방어 운전 상황 터졌을 때도 안 해본 거를. 여기가 라이트 브라더스. 여기가 제일 보급소로 가면 돼. 보시죠. 발렛 박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떠시나요? 그러면. 잠수교 스파클링. 아 저도 사이즈 하나 더 볼까요? 사이즈는 다른 거 보고 있거든요. 저는 레귤러. 레귤러 두 개. 가장 많죠. 네. 화장실이 혹시 있을까요? 그 문에 있는 열쇠 가지고 나가셔서 하나만 더 열심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이즈 같은. 화장실.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스 제일 보급소에 왔습니다. 정말 샤방하게 탔습니다. 지금 한 2시간 반 정도 돼가는데 더워서 땀 흘리는 거 그렇죠.
자전거를 잘 못하지만 이 정도는 그래도 시험 탈 수 있는. 재밌게 타셨나요? 이렇게. 네, 뭐 잘 타는 분이어서 되게 약간 그래도 파워드라도 좀 챙겨야 되나 했는데. 차방에 탈 때 진짜 차방에 탈 때. 네. 그런 거 좀 재밌었어요. 남자 둘이서도 재밌게 탈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배우고 가겠습니다. 슬프네. 제가 여자였어야 돼. 오늘 이터버벌 하면서 네. 미리 준비해온 질문들이 좀 있다고. 그 자동을 못하는 주변에 지인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개를 물어봤는데 일단 정상적인 질문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비정상적인 네. 질문이 차라리 재미라도 있지. 유튜브에 올리시는 영상이 네. 하드한 라이딩 위주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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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마우트스도 없고 레이스 위주다 보니까 네. 인터벌이 강한 그런 레이스인데 네. 그 와중에 네. 뭐 큰 경기처럼 갑자기 생리현상을 해결해야 된다. 아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런 상황이요. 네. 일단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네. 그러니까 국내 아마추어 대회 대부분은 그 생리현상이 와도 참을 수 있을 수준에서 끝났어요. 아, 네. 시간 자체. 그래서 제가 참을 수 있는 수준에서 끝나는데 문제는 그란폼도 보면은 네. 그런 데서가 문제죠. 근데 아직 제가 그란폼도 포디움을 못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설악 그란폼 들어가면은 몸도 너무 아픈데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을 가는 부분이 있어요. 휴식지에서 네. 안 쉬어야지 좀 기록이 좋은데? 좋은데? 예, 그런 네. 자연의 부르심을 네. 받으면은 그래도 동호인이고 이러니까는 그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야생의 품으로 돌아가진 않았고 네. 네. 인류의 테크놀로지를 누리면서 네. 아직 일을 처리하는 편이고요. 근데 뭐 긴 라이딩이나 이런 데서 네. 가끔씩 자연의 부르심을 받는 친구들이 그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수습으로 사라졌다가 양말 한 쪽이 없어진 채로 나온다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처리되곤 합니다. 그리고 영상 보면은 항상 같이 타시는 분들이 네. 네, 파워 이제 FTP라고 하죠. 네. 체중당 파워가 다들 많이 높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측정을 한번 해봤는데 3.0이 딱 나. 아, 네. 겨우 나왔는데 네, 타시는 분들 뭐 4점대도 계시고 5점대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하고 타시면은 근데 이게 고이고 고이니까 그것도 이제 상향 올라가면서 예. 이제 4점대 중반은 선두팩에서 같이 네. 올려서 갈 수 있고 4점대 초반은 NCT 선두팩 뒤에서 네. 붙어서 갈 수 있고 5점대가 되면은 BA를 칠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계 기준인데 네. 인간계 여기 호유 휴먼 네. 네. 여기를 제끼면 천상계를 갈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자 점투력 직전부 그래서 약 판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결코 약을 팔지 않고요. 이 무시무시한 분들하고 함께 타보시면 아 이게 천상계구나. 진짜 너무 보이고 저도 네. 오래 타면서 느꼈지만 보이고 보이다 보면 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제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 딱 감이 오기 마련인데 네, 그 말이 많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4점대 정도는 누구나 연습하면 시간과 노력을 하면 4점대는 누구나 가긴 해요. 어느 정도 다이어트하고 이러면은 노력은 뺄 수 없는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꽃도 싹이 틀려면 비료하고 늘려줘야 되는데 사람이 싹이 틀려면 그러니까 가끔 4점대는 재능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혹 나오죠. 간혹 나오는데 네. 아니 일단은 그 재능을 보려면은 물과 비료를 좀 넣어야 뭐든 나오는 거를 피워보고 네. 그리고 나서 대조를 해봐야지 이제 아 이제 재능 얘기가 나와서 네. 바로 연장선이 있습니다. 아, 네. 재능 자전거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UCI 팀에 뭐 있어요. 네, 푸름이나 이런 선수들 그런 천상계들 제외하고 네. 우리 순전히 우리나라 동호인 수준에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를 재능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람이 어디에 적응하는 속도와 네. 그리고 운동 능력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는 데는 재능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그러니까 제가 인간계에 계속 있긴 하지만 네. 저는 이전에 원래 자전거를 타지 않고 네. 크로스핏이나 다른 네. 운동도 했었고 네. 그 상태 그대로 자전거에 딱 넘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적인 FTP 자체가 네. 처음에는 한 3.8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기본 3.8에서 시작해서
4점대까지 올라가는 데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일단 기본적인 그 수행 능력이 그 전에 했던 크로스핏이나 다른 네. 활동들로 인해서 준비가 돼 있는 상태. 사람이 운동을 이런 걸 다양하게 하거나 많이 하면은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이 운동을 이 자세를 네. 했을 때 어떤 근육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느껴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여기는 대퇴를 쓰고 내 여기는 네, 엉덩이를 쓰는구나. 네, 댄싱을 할 때는 아 그 근육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 이제 그걸 느껴서 아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가 좀 힘드니까 다른 근육으로 돌렸어야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데 그걸 알고 모르고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재능처럼 작용할 수 있는 내 몸을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하면은 네. 어느 수준까지 가게 되는데 이 재능에 따라서 이 시간이 좀 더 단축되기도 하고 있긴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다들 그 성장 그래프가 다를 뿐이지 다 같이 노력하면은 네, 어느 정도 수렴은 한다. 근데 초반에 뭐 약간의 다른 네. 거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중훈 선수 막 이런 네. 공호인 최상급 선수들은 네. 진짜 피터지 시간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죠. 없는 하루에 100km씩 타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라서 천상계 월드투어급이 네. 되면은 재능 때문에 이제 실력이 갈리죠. 아 거기서는 다 네.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인간의 한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근데 스프린트 재능이야 그러면 정말 스프린트를 잘하는 사람이거든. 얘는 펀쳐야 그러면 정말 펀쳐 네. 타입. 얘는 클라이머야 정말 클라이머. 얘는 물을 날라요. 물 나르는 재능을 타고나. 저니 사이즈를 한 사이즈 큰 거 입어야 돼. 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딱 시작을 해서 한 달, 한두 달 탄 다음에 아, 대회를 나가야겠다. 파바운드 괜찮네? 할 만한 거 같고 다른 사람 대비 기록도 좀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대회를 나가야겠다. 대회가 뭐가 있지? 아, MCT가 유명하구나. MCT를 나가야겠다. 소름 돋네요. 그래가지고 3개월, 4개월 후에 이제 강진 MCT를 나가는 건데 그렇게 이제 경쟁을 하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 경쟁을 위해서 그럼 뭘로 해야 될까? 파워를 올려야겠구나 하면서 겨울에 혼자 놀아타고 있고 입문한 지 두 달 만에 놀아타서 SST 돌리고 막 이러고 있고 잘 타는 종류가 네. 되게 다양합니다. 네, 다양합니다. 그 자전거 잘 탄다고 다리 긁어지나요? 이거는 여성분들이 많이 궁금해요. 이게 어떤 걸 잘 타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죠. 아 방금 말씀드렸지만 네. 만약에 토크 위주의 힘을 기른다 하면은 단언하는데 그 그러니까 살이 있으신 분 아니고 네. 마르신 분들이나 이런 네. 그런 식으로 되진 않아요. 그 흔히 저희가 네. 인터넷 짤에서 보는 그 경륜 선수들 이런 막 아니 그 자전거를 잘 타게 되는 여성들의 다리 라인은 네. 보통 이제 강민정 선수라든지 네. 김미소 선수라든지 최소연 선수 이런 사람들 같은 라인이 나오고요. 정말 일반적인 여성의 이쁜 다리라고 생각하는 네. 그 가늘고 헛다리 네. 같은 이런 거는 사실은 자전거를 빡세게 타지 않고 다이어트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자전거는 어느 수준으로 그냥 네. 레크레이션 네. 타시고 그 다리로 이제 포디움권을 노리긴 쉽진 않죠. 그죠. 자전거라는 게 런하고는 또 달라가지고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인터벌을 굉장히 많이 치니까 특히나 여성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남성 라이더하고 섞여 있는 상황에서 네. 인터벌을 치고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 인터벌을 칠 수 있는 강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막 얄쌍하고 이렇지 않고 약간 동그랗 약간 둥글둥글하면서도 좀 군살이 없는 탄력 네, 탄력 있는 네. 다리 그런 다리들 봤을 때 지금 옆에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유튜브 채널 여러 개 구독한 것 중에서 가장 정보가 확실해 네. 직접 경험해보고 그 필터 없이 여과 없이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몇 살까지 타실 계획이신가요? 몇 살까지는 모르겠고 이것보다 재밌는 게 생기기 전까지 자전거보다 진짜 재밌는 것을 찾기 하면 운동이 아닌 다른 것을 찾기 하면 유럽에서도 네. 가장 자기가 하고 싶은 스포츠는 사이클링 그러니까 사이클링이고 직업으로 삼고 싶은 거는 축구 선수. 아, 딱 유럽이네요. 다시 태어나면 축구. 앞으로 곧 만 명이신데 아,
드디어. 지금은 간이적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거 질문 드리는 거고. 네. Q&A 네. 생각이 네. 있으신가요? Q&A는 사실 제가 라이브 한다 보면 네. 그냥 Q&A보다 AMA라고 네, 하죠. 그죠. 예, SKB 뭐든 물어보세요 하면은 계속 물어보시는 거는 제가 가능하면 답변을 드리려고 네, 하고 있고 진짜. 레이스 도중에는 못합니다. 힘들어서 가끔 이게 막 10막 180 막 이러고 미친듯이 하고 있는데 FTP 몇이에요? 저기 자전거는 어떻게 사야 되나요? 막 이러시면은 대답 못해드리지만 이제 워크아웃 웜업이라든지 뭐 가볍게 타는 라이브나 이런 거에서는 항상 답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만 명대 되면 또 이제 자주 받았던 네. 질문들을 또 종합해가지고 정리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재밌는 내용, 도움이 되는 내용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짱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 저도 이렇게 싼 가격에 네. 이제 가격을 써서 오늘 인싸를 네. 지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앞으로도 또 오프라인에서 네. 인사 드리고 네. 인천 쪽이나 부천 쪽 오시면 기회 되면 네. 같이 라이딩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구독자님과 네. 후원 티켓 라이딩을 했고요.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아 예, 정말 도움이 득이 많이 됐고 아, 예. 만 원을 실은 것보다 득이 훨씬 많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면 할 것 같습니까? 한 약간 타임 특가로 해서 39,900원. 아 39,900원. 네, 좋습니다.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2만 원. 네. 커피나 이런 거는 호님이 네, 사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삽니다. 이런데 막 와서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빅스 가시죠 이러고. 아무튼 안전하게 들어가시고요. 네. 다음에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